전 세계 인구에 1억을 줍니다. 1년 반 만에. 그게 1918년 3.1운동 일어나기 1년 전 봄에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3.1운동 벌어진 여름에 끝나요. 정말 인류는 수많은 균과 바이러스와 싸웠잖아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그중에 아마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많이 인간을 몰살시킨 건 스페인 독감일 거예요. 이게 스페인 독감이에요. 그때는 뭐 거의 공포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어리버리 빨리 그냥 도장 찍고 종식시켜버린 사건. 여기는 스페인 독감. 아, 이 독감 때문에요? 네. 더 장기화될 수도 있어요. 더 장기화될 수 있어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네요. 원인 중에 하나죠. 네. 아, 무서워. 거기서 막 거리 두고 하는 것도 지금 그러잖아요. 전쟁 중에. 전쟁인 마스크 쓰고 오래된다고 전쟁에 마스크 쓰고 선세 정치하라고 야 총중이들 선세 정치 누가 적인지 알아 나보고 우리 진짜 무섭다 말이 안 되지 와 근데 그때는 이유도 모르고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감기 같긴 네. 한데 뭘까 그러다가 2005년 북극에서 한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얼어붙은 채로. 근데 보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시신인 거예요. 근데 이 스페인 독감은 이게 일단 딱 걸리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폐질환으로 가요. 이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네. 폐에 피가 푹이 찹니다. 몸에 산소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죽을 때 보라색으로 온몸이 변합니다. 그래서 보랏빛 죽음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딱 보니까 이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얼어있는 그 시신에 폐를 드러내요. 이제 조직 검사를 들어갑니다. 과연 이게 뭘까? 뭐길래 1년 반 만에 전 세계 인구의 16분의 1, 1억을 죽였을까? 딱 봤더니 우리가 아는 바이러스. 아는 바이러스? 네. 뭐지? 조류 인플루엔자 AI. 조류도 와, 조류도 가? 아, 그게 같은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1억이 죽었다고? 네! 지금이야 이제 뭐 백신 만들어... 백신이 있고, 지금은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말 그대로 소통,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서로 이제 방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모르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 아, 조류 독감으로 1억이? 그걸로 1억이 죽은 거야. 모르면 죽지 뭐. 모르면 죽는 거죠. 뭐 때문인지 모르니까. 그 너무 웃긴 게 이름이 또 어떻게 붙냐. 이 이름도 재밌는 게 왜 스페인 독감일까요? 스페인에서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 이제 창궐한 지역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스페인 독감이 다 스페인에서 나온 줄 알거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왜 스페인이에요? 미국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왜 스페인 독감이에요? 미국 군부대에서. 어? 근데 1차 세계대전이죠. 그럼 전쟁이죠. 그럼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폭탄, 보급 다 중요한데 서로에 대한 사기를 떨어뜨리는 광고, 마케팅이 되게 중요해요. 아, 미치겠다. 마케팅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 편에서 지금 이 독감의 발원지가 나왔어. 이러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입을 닫아요. 미치겠다. 그리고 이제 적국에서도 이게 긴가민가 이러고 있을 때 당시 스페인이 중립국이었거든. 중립국이니까 막 떠든 거예요. 아, 이 독감이 창궐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 감염됐고요. 사상자가 얼마 나왔고요. 막 이러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계속 방송하니까 그냥 스페인 독감으로 도장을 찍어버린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특이하게 진짜.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쓴 게 스페인 독감. 너무 억울해요. 근데 진짜 억울하겠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우리한테 고마워해야지. 스페인에서. 왜요? 밝혀줬어. 우리가 밝혀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밝혔잖아, 방송. 아, 지금 밝힌 거예요? 지금 나갔잖아요, 방 옆에, 제일 옆에 가까이 뭘 들고 거예요? 밝혔잖아, 우리. 자, 근데 이제 스페인 독감이 이제 우리나라를 조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요. 네.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무오년 독감이다. 무오년 독감. 왜냐면 3.1 운동이 무슨 년? 김인년. 그 1년 전 18년이 무오년. 무오년. 자, 무오년 독감 이렇게 불렀거든요. 무오년 독감.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1,700만 정도 됐었는데 700만이 감염이 됩니다. 미치겠다. 3분의 1. 거의 뭐 반이 넘죠. 거의 절반이 감염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얼마나 그 목숨 잃는 게 생생하냐면 김구 선생님 있잖아요. 맞아, 그때 네, 맞아 배웠었다. 근데 김구 선생님이 일생에 병원을 두 번을 가요. 자의적으로 내 스스로 간 거. 스스로 가기 두 번인데 한 번은 혹을 떼러 가요. 아, 혹은 떼어야 될 거 아니야, 사실. 근데 내 일생에 처음으로 아파서 감기 때문에 병원 갔다.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일제강점기잖아요. 너희가 위생이 굉장히 불결하기 때문에 병도 참고라고 어려우니 우리가 위생, 방역을 잘해줘서 너를 건강케 해줄게. 그게 그들이 굉장히 선전하는 한일 강제병합의 명분이었거든.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거 없고요. 무조건 이제 봉쇄 그리고 감시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헌병 경찰들이 칼차고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위생 검사를 합니다. 그래갖고 조금이나마 뭐 청소가 안 돼 있다든지 뭐 이렇게 돼 있다. 무조건 끌고 가서 매질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나오고 고종이 승하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그 분노가 터지면서 3.1운동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1운동의 배경을 교과서에서 배울 때 뭐 여기 있는 팬데믹, 스페인 독감에 방역에 실패한 일제의 어떤 그 분노한 시민들이 거기에 함께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못 배웠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3.1운동의 배경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뭐다? 팬데믹이요. 팬데믹. 와, 그럴 수 있겠다. 맞아. 그래갖고 그때 3.1운동 이후에요. 일본이 깜짝 놀라갖고 이제 문화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랴부랴 시작한 게 그때 이제 마스크를 제작을 해요. 그제서야. 네. 그때도 마스크 있었구나. 네. 그다음에 예방 수칙, 손을 잘 씻고 뭐 면역력을 길러주고 이제 손에 들고 있던 매를 내려놓고 근데 막 어떻게 보면 스페인 독감에 맞서는 K 방역은 일제보다는 우리 스스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